이게 다 여치가 먹은 거야? 어, 여치 엄청 많어. 여치, 지금 잠자로 갔나? 낮지가? 응, 안 보여. 여기 한 마리 뛰었어. 어디,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얘가 다 먹은 거야? 여치가 다, 여치가 그 먹는 속도가 빨라. 너무 많이 먹었다. 대충 오면 여치는 좀 다 갈고 있다. 올라갔다. 딱딱하게 미라가 됐네. 자, 오늘은 이 크레솔 빈으로 예, 해충 기피제. 예, 해충이 이제 이 냄새가 상당히 특이한 향이 나죠. 예, 그 병원 같은데 옛날에 보면 그 소독제 약이 이 크레솔 빈액입니다. 예, 성분을 보면 이렇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50%짜리입니다. 농도가. 예. 네, 크레졸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레졸은 그 페놀에서 만들어진 인공 화합물입니다. 페놀은 이제 석탄과 석유 같은 탄화수소를 위해서 파생된 인공 화합물이죠. 이렇게 이제 향기가 나는 화합물 탄화수소를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방향적 탄화수소는 특이한 향이 납니다. 이렇게 크레졸 비누액에 대해서 위해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호흡기 계통과 투여했을 때 LD50을 적용하죠. LD50은 100명이 투여했을 때 50%가 죽는 투여양입니다. 물론 그 체중에 따라서 투여양이 틀리겠죠. 가습기 살균제도 LD50을 적용했을 때 극히 아주 미미한 양이었지만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갔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죠. 사망에 이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갔을 때 폐 부종이라든지 섬유화가 일어나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레졸 비누액에 적혀 있는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크게 위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당한 농도로 해서 예,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호흡기도 장기간 노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크게 위해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고농도다 보니까 1% 정도 내외로 이제 만들어서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좀 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예. 우리 근데 이거 크레솔 우리 그 저기 고구마 심었는 데다 매달아 놨잖아. 근데 진짜 멧돼지가 안 왔어? 그게 뭐 멧돼지가 많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만약에 멧돼지의 식욕이 더 왕성했으면 굶었으면 아마 왔을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고 먹었을 겁니다. 이거는 기피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향을 향 때문에 동물들이 꺼려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50%짜리 크레솔 비누로 1%대로 만드는 거. 예.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분무기 이게 500ml가 안 됩니다. 예, 한 470ml나 450ml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 1%로 만들기 위해서 50%짜리 그 50:1로 희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400으로 잡고 여기 이제 400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크레솔 8ml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독하다.
해보시면 이제 이게 10mm짜리입니다. 10mm짜리이기 때문에 8자에다가 2자가 보이면 되겠죠. 2mm가 네, 2mm 정도. 2가 보이면 이제 이게 8mm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먹다 남은 소주나 예,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 16%짜리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주가 16도라고 그러면 100ml 했을 때 알코올은 16ml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흔들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액이 가급적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예. 다 된 거예요? 이제 요거 만든 거를 이제 뿌리는 거를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기피제이기 때문에 예, 직접 농작물에 뭐 안 닿게끔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치가 식사 중이야. 여치냐? 여치. 저렇게 뿌려도 식욕이 왕성하면 무시하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 물론 뭐 살충제를 뿌려서 없애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예. 뿌려봐요. 오, 저 뒤에도 있네. 이거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건 노린재가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 보시면 여기 노린재 여기 열심히 올라왔다. 떨어졌어. 주변에 뿌리시고 이렇게 못 쓰는 이파리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향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한 2-3일 3-4일에 한 번씩만 뿌려주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 조그만 달팽이 같은 것들이 많이 해서 여기 벌레 배추벌레 저부터 나방들이 그 달팽이 조그만 걸 뭐라 그러지? 와 얘는 벌써 미니 달팽이 감아간다. 야 진드물이 있나? 진드물 생기면 안 되는데. 진드물 있어? 아니 아직은 없어. 있으면 이거 송장 메뚜기 아니야? 응. 안 움직여. 간다 이제. 이제 이걸 이제 해충 기피제니까 신발이나 작업복 같은데 묻혀서 다니시면 모기나 해충들이 달라붙지 않겠죠.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뱀도 안 달라드나? 그런 데가 생체 시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나갈 때 이따가 뿌려야 되겠다. 향이 진하면 아무래도 이게 오래 가니까 멀리 주변까지 향 아주 진하게 가니까 저기 봐봐 여기 뭐 앉아 있어. 노린장이나 그 밑에도 하늘송 그 밑에.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크레솔 비누액으로 그 해충 기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덜 먹었나? 와, 냄새. 김포도 이렇게 냄새. 됐습니다. 어, 여기 감자 있다. 감자 찾아 남은 거.